Everything's so small when you're on top of the world. It's hard to understand what's still yet to unfold. Pretending to be who you're not is a waste of what you got. Keep dreaming, keep dreaming, keep dreaming, keep on, keep believing. We are the kings and queens. Our hearts, they break. We may fall in between the cracks. Living life like it's just a game of blackjack. I don't know how, but we always find our way back. Looking back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2020 KBO 신인 드래프트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KBO 정운찬 총재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O 커미셔너 정운찬입니다. 방금 오늘 KBO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모두 좋은 결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표팀에 발탁되면서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준용 선수는 이게 홈그라운드에서 열리는 대회라서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우선 홈그라운드인 만큼 저희가 성적으로 보답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과거 최준용 선수가 중학교 2학년 당시 대회에서 만난 원태인 선수가 롤모델이 됐다라고 했더라고요. 이제 롯데의 1차 지명 선수가 됐잖아요. 네. 롤모델이 그대로인가요? 네, 그대로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면에서 롤모델인가요? 그냥 마인드도 좋으신 것 같고 두고 보면 그런 게 담고 싶어가지고 제 롤모델이십니다. 그럼 팀 내에서는 어떤 선수를 좀 담고 싶은지 그리고 상대해보고 싶은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말씀해주세요. 손등과 선배님 담고 싶고 그 이유는 마운드에서 엄청 카리스마 있으시고 승부하시는 게 좀 멋있으신 것 같아서 담고 싶고 네. 승부하고 싶은 타자는 하나에게서의 노시안 선수입니다. 아 노시안 선수, 네. 이유는요? 그 이유는 평소에 저랑 승부하면 홈런 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승부하면 이제 삼진 잡아보고 싶어서. 신인 드래프트 참가 선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신인 드래프트 대상자는 모두 1,078명입니다. 1라운드 지명 선수를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롯데자이언츠 스카우트 담당 매니저 표성대입니다. 저희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고 투수 홍민기. 2020 KBO 신인 드래프트 네, 이어서 롯데자이언츠 홍민기 선수입니다. 일단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열심히 해서 빨리 1군 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고 김희수 감독님, 오종민 투수 코치님, 김준기 전력 분석원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주고 투수 박재민. 네, 전주고 투수 박재민 선수가 호명됐습니다. 지금 앞쪽에 있는 전광판에 선수들의 이름이 표출되고 있죠. 양파포 투수 박명현. 박명현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롯데자이언 이어서 롯데자이언츠입니다. 광주일보 내야수 정도웅. 광주일보 경남대 외야수 황성빈. 장충고 외야수 엄태호. 중고등학교 외야수 엄태호 선수가 재물포고 외야수 김건우. 광주일보 포수 한지훈. 강릉공고 투수 김현종. 강릉고 투수 신학진. 네, 강릉고등학교 투수 신학진 선수가 호명됐습니다. 네, 지금 장내 뒤쪽에서 영상 기자 KBO 리그의 미래를 이끌 올 시즌 신인 선수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 킬링포터 임주경입니다. 우리 아기 갈매기들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1차 지명을 받은 우리 최준영 선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롯데 입단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일단 좋은 팀에 입단하게 되어서 참 영광이었고, 영광인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우리 팬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신의 장점이 있다면요? 제 장점은 일단 강한 멘탈인 것 같고요.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멘탈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선 인터뷰에서 우리 경남구 서준호 선수를 서운하게 하는 원태인 선수가 롤모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준호 선수는 어떨까요? 준호 형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저 말고도 다른 선수들이 많이 롤모델로 삼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원태인 선수로 했습니다. 지조가 있으시네요. 잘 피해가시고요. 네, 그러면 롯데자이언츠에서 가장 만나보고 싶었던 선수가 있다면요? 전 이대호 선배님이 가장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부산의 전설이 선수이시기도 하고, 그냥 가장 야구 잘하시고 제일 존경스러워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사직구장에서 또 이제 팬분들의 열기가 대단하잖아요. 거기서 마운드에서 피칭한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설레기도 하고 하루빨리 가가지고 던져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냥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또 많은 팀원들이 이제 오늘 생겼는데요. 팀원들에게 축하 메시지 한번 보내볼까요? 일단 한 팀에 뽑힌 거 축하하고, 앞으로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롯데자이언츠가 우승할 때까지 한힘써서 같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앞서 이제 시작 전에 굉장히 긴장하고 계셨잖아요. 네. 인터뷰는 잘 생각대로 됐나요? 아니요, 생각했던 질문이 아니어가지고, 네, 그냥 위에 올라가서 생각나는 대로 답변했습니다. 그럼 생각했던 질문이 있을까요? 소감이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거 안 물어보시고 그냥 청소년 대표팀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신인으로서 팀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지 궁금해요. 시켜주시는 거 아무거나 저는. 네. 예를 들어 뭐 손아섭 선수는 악바리, 뭐 허일 선수는 파이팅 넘치는 거, 한동희 선수는 귀여움, 이런 같은 역할이 조금 있잖아요, 캐릭터가. 우리 최준영 선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캐릭터일까요?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요? 네. 네, 노력.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와 함께 우리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각오는 일단 첫 번째 인성이 좋은 선수가 되고 싶고, 그 둘째는 야구를 잘해서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우승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에게 막내니까 조금 귀엽게 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